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10월 12일부터 일주일간의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목부터 진행할 텐데 이번 주 주간 운세는 조금 많이 달라요. 기존의 내용들과 좀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음간분들이 제가 좀 철저하게 조금 더 심화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좀더 플러스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월초에 병술월로 들어가면서 경자년의 운기가 이제 방해 작업되는 부분들이 이제 15일 근처로 가면서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좀 많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잠깐 풀어지는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갑목이고요. 자, 갑목이면 자, 보시면 우선 10월 12일 무자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에 갑목일간이 놓였는데 의상과 헤어스타일에 한껏 힘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게 되는 날이며 평소보다는 많은 지출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13일 화요일은 천간에는 정재 기토가 들어왔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가 들어왔는데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하루입니다. 남성분들은 배우자의 주장이 평소보다 좀 강하게 와닿게 될 수 있어요. 좀 강하다는 말은 선을 넘을 수도 있는 말이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덤벙거려서 신중하지 못해서 카드나 지갑을 분실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4일 수요일은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15일 목요일은 신묘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에 갑목일간분들이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이 또 남성분들은 자식이 사소한 희생을 하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리한 도구를 손을 댈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날입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16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 임수가 들어왔고 편재 진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갑목일간분들께서 이날은 연장자에게 든든한 배려를 받을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거래나 업무 영역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17일 토요일에 정인인 계수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갑목일간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몸이 안 좋아서 실제로 주말이지만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병원 방문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수고를 덜기 위해 기부하거나 기증활동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18일 일요일은 비견 갑목이 들어왔고 갑오일이라서 오화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에 갑목일간분들께서 놓이시겠는데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굉장히 대화 자체가 없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출처를 밝혀놨기 때문에 해당 혹시 책자를 보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입니다. 자, 을목일간분들은 10월 12일 월요일은 무자일로서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편인 지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버지나 부인이나 시어머니께서 생활전선에서 재기를 하기 위해서 갈고 닦은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취업전선에 연세에 상관없이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하실만한 일거리를 찾아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자문을 구한다거나 공부를 하러 어떻게 등록을 이제 활발하게 하러 가신다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러 가신다거나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이제 13일입니다. 기축일이고요. 천간지지 모두 편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부인에게 또는 이제 편재가 아버지도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조언을 듣게 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을목일간 분들의 자신의 힘을 빼면 뺄수록 더 많은 이분들의 도움이 들어오고 실제로 정말 실용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14일 수요일은 경인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 이날은 회사나 사업장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하루고 평상시보다는 힘 조절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부상이라는 게 아주 보기 좋은 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오랜만에 이제 왔어요. 바지를 늘 입고 다니시는 분이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계단에서 살짝 넘어져서 이제 무릎 부분이 깨져서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체면이 좀 구겨진다는 뜻도 있고 보기에 좀 약간 좀 불편한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15일도 한번 해볼게요. 목요일이고 신묘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양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걸록제왕 쇠의 부분이 힘이 있고 잘 돌아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음간이라서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은 결론은 여성분들은 남편이 그리고 남성분들은 또 자식분들이 대체적으로 겉으로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이 당사자분들은 겉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시달리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16일이고 임진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정제 진토가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입니다. 사업이나 구매나 거래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 대로 많은 재능을 펼치게 되는 날이고요. 관대지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고 또 몸은 바짝 긴장에 쩔어 있습니다. 긴장이 바짝 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1시간의 회의가 이날 있어요. 근데 이 1시간짜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에너지를 쏟게 되는 날입니다. 의욕과 사기가 아주 넘치는 날입니다. 금요일 아주 왕성하게 일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17일 토요일은 개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이제 사화가 상관이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놓이는 날인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시는 분은 꼭 안부 전화를 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날. 그리고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물건 구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많이 들고 결과물이 생각만큼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서 아쉬울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이제 18일입니다. 일요일이고 갑오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식신 오화가 지지로 들어온 날인데 이날 장생지입니다. 환경지가 또 다른 가족이 생기거나 또 다른 친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온종일 사람들과의 끊어지지 않는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날입니다. 메신저 대화가 자체가 계속 이제 안 끊어지고 5분마다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와 평소보다 많은 연락들이 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분들 이번 달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자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네, 모기토가 우선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빛을 덮어서 이제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날은 식신이 정관에 떴기 때문에 입맛이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간식을 실제로 많이 찾게 되시고 또 부하 직원이나 본인이 관리해야 하는 자식들의 아주 나태해진 모습과 게으름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13일이고 기토 상관이 기축일이라서 올라왔고요. 축일도 역시 상관이죠. 그런데 양지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회사나 사업의 일이 지난주보다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안정세가 보여서 병화일간 분들께서 상당히 느긋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새벽 3시가 지금 거의 다 돼가서 목이 조금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14일입니다. 이제 수요일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은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병화일관 분들께서 이날 금전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혼 남성분들은 이성운이 들어와서 여성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고백을 하기 좋은 날이고요. 아직 썸을 타고 계신 미혼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이날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동이 많은데 장생지다 보니까 이제 띠에 따라서는 이제 역마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날짜가 물론 하루 운이라서 약하긴 합니다만 운전도 조심하시고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생지다 보니까 경험이 좀 미숙하거나 일을 익혀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생지에 이제 워낙 활발한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부주의한 부분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제 15일 목요일은 신묘일이라서 정제 신금이 이제 들어왔고 정인 예, 묘목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병화일관 분들께서 평소 욕심내지 않았던 물건을 사게 되거나 실속이 없는 어떤 남의 일, 그러니까 타인의 일에 개입을 하게 되어서 자신한테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16일 금요일입니다. 임진일이고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식신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12운성으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단점을 잡고 비판을 한다거나 공격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의 그 팁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양보와 이해가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한 발짝 양보해 주십시오. 이제 17일 토요일입니다. 개사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걸록 사화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 그 환경으로서는 그렇죠. 걸록이 들어온 거죠. 아까 제가 저 단어를 좀 잘못 들었는데 여기 이제 사화가 비견이고 그래서 걸록 환경지에 놓이는 거죠. 일처리는 잘하게 되지만 잘하시지만 확실하게 어떤 모르는 거 또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나서지 말아야 하는 날이고요. 결과가 실제로 좋습니다. 그 선만 지키신다면. 그리고 남성분들은 자식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싱글분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세요. 이제 18일입니다. 18일 일요일이고, 발음 좀 그렇죠. 네. 천간에는 갑오일이라서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겁재오화가 이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운성 환경지로는 제왕제도 이런 부분인데, 개인적인 작은 약속을 다른 다수와의 선약을 위해서 내가 취소를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안고 내가 희생하고 움직이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체적으로 흐름 봤을 때는 아주 바쁘고 다사다난하시고 얻는 것이 더 많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정화입니다. 자,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자일 12일 월요일이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편관 자수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연성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직장생활에 가장 큰 방해하는 어떤 원인이나 방해를 했던 사람이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이제 제거가 된다는 거죠. 상사가 계속 본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거나 아니면 계속 일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제 13일 화요일은요, 기축일인데 천간지지 모두 식신이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 그럼 이날은 정화일관 분들께서 표현하는 능력이나 논리적인 부분, 논리적인 능력, 감성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 뭐 아나운서, 방송인, 뭐 앵커, 또 가수라든가 배우, 오디션을 봐야 하는 분들, 보셔야 되는 분들, 영화 촬영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신 집중이 훨씬 잘 되고 대본도 잘 외워지고 가사도 잘 외워집니다. 안무도 잘 짜지고요. 이제 14일 수요일입니다. 경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정인 임목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업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성과라는 것이 집중력과 자존감이 아주 최상입니다. 주변인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부분보다는 실속 위주로 지금 응간들 풀이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요. 앞까지는 앞정 그 주까지는 상당히 좀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로 좀 단순한 거 위주로만 제가 적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주관적인 해석을 좀 많이 달게요. 주관적인 해석. 지금까지 달지 않았던 것. 그래서 매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지는 같더라도. 이제 15일 목요일입니다. 신묘일이고요.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편인 묘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12운성적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버지나 부인이나 또 이제 아직 사귀는 애인의 건강, 또 컨디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고독하지만 그 해당 분들께서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민의 감정으로 이분들에게 내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그럼 16일은 금요일인데 임진일이고요.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상관진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화분들이. 여성분들은 남편이, 또 남성분들은 자식이 아주 참으로 든든하게 와닿는 날입니다. 평소에 애먹이고 정신 없었던 관계인 사람들도 금요일 이날만큼은 순한 양이 됩니다. 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정화일관 분들께서 힘이 좀 생겨요. 힘이 생기는데, 그럼 주말은 어떻게 될까요? 17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사일이고 편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겁재사화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넘겨짚고 또 실제로 이게 뱀 글자가 다리가 없잖아요. 속도가 급해지기 쉬운 날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토요일에는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넘겨짚지 않도록 약간 상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갑오일 18일 일요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거랑 좀 다른데 당사자들 입장은 정화일관 분들이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날. 근데 개인에 따라서는 이성관계의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 이 정화일관 분이 만약 여성분이시면은 상대방 분한테 고백이나 어떤 프로포즈가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사람을 소개를 받거나 일적인 비즈니스적인 만남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로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쉬고 싶은데 힘들고 또 그만큼 공허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공허하다는 거는 겉으로는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실제 속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는 달리 많이 공허하고 허하다는 거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막 저녁에 술 한잔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낮에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팩트만 적어보면 나쁘지 않은 일들이죠. 근데 정화일관들이 왠지 막 옛날 추억이 이렇게 솟는다거나 슬픈 기억이 올라온다거나 꿈을 이상한 걸좀 싱숭생숭하게 꾼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무자일 월요일이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정간에 정제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십이운성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동료나 친구의 희망적인 모습을 연달아서 보게 되고 자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13일 화요일은 기축일인데 천간 지지 모두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축일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양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화요일은 이 본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거나 대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본인이 하나하나 수습해주고 케어를 해줘야 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14일은 경인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 임목이 들어왔습니다. 12지지, 그죠. 임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2운성적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데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쉬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론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과 관련된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신묘일이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은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술인분들, 또 배우분들, 가수분들 통틀어서 상당히 이날은 유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또 홍보랑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인기는 수입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비견 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환경은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기쁜 일이 발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소용없어지는,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좋은 기회를 막상 잡았다가 신중하지 못해서 놓치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을 취소를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가 이쪽 회사랑 거래를 맺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미뤘는데 작은 곳에 더 기회를 주게 된 거죠. 상당히 이제 더 많은 이윤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무토는. 그럼 17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계사일이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동이 묶여 있었던 분들,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말에 어디 멀리 가실 것 같아요. 이동하기가 좋은 조건이 들어왔고요. 주말 근무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오랜만에 상승입니다. 오랜만에 매출을 좀 찍겠습니다. 이제 18일 일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토하겠습니다. 월요일 무자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제 음간이니까 기토일간 분들은 월요일에 이제 내 편이 없었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어떤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친구가 생깁니다.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존에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멀어집니다. 그럼 13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기축일이고 천간지지 모두 비견의 글자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인묘지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분들, 네, 직속 상사 이런 분들의 단합이 일어납니다. 단결이 아주 잘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14일 수요일입니다. 상관이 올라왔습니다. 경인일이라서 상관 경금이 들어왔고 정관 임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방송인 분들에게는 아주 최상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사실 좋은 작용도 하거든요. 특히 프리랜서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혼자서 외롭게 현장에 계신 분들, 긴장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적 능력이 최고로 잘 발휘가 되겠습니다. 이제 15일, 신묘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 묘목이 이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재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재능과 능력 수치가 아주 예리해지고 또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여성분들은 실제로 타인에게 예뻐 보이는 날입니다. 또 보호 본능을 주변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정당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16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부인이나 아버지께 어떤 식으로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이 이제 들어오는 날이기도 한데 결혼한 여성분들은 시어머니의 원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양간 해석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형태는 도움을 주러 오거나 조언을 해주러 들어오지만 독설을 내뱉는다거나 직설적인 말들이 이제 상처 주는 말들 그래서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토요일은요. 편재 계사가 계사일이기 때문에 계수가 천간에 계수가 들어왔고 정인 사화가 지지로 들어온 날인데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성분들은 부인의 언행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끌려다닙니다. 그 타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제 18일 일요일은 갑오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종일 운명이 이끄는 대로 겉으로는 최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하루이지만 정작 기토분들은 힘들어서 멘탈 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날 예를 들어서 현재 기토분들이 부모님이고 아이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온라인 학습 중인 아이들이나 아니면 등교를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이지만 어떤 그 집에서 과제물을 하고 있다거나 학원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그 자리를 빛내주러 참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어떤 홈파티를 할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겉으로는 부모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요일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하루로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멘탈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금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무자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상관 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경금일간 분들이 이날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거래나 계약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일이잖아요. 이 자일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체되고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월요일 오전에 했던 어떤 약속들은요. 오후나 저녁 퇴근 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약속을 정하셔야 되세요. 오늘 안으로라면 오늘 몇 시까지인지, 아니면 조만간이라고 한다면 뭐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픽스해놓고 고정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화 시켜놓으십시오. 말로 이게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화창에 한번더 찍어 놓는다거나, 문자로, 아니면 메신저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13일 화요일은 기축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정인의 글자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이날 실제 취소되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일괄 처리되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시스템 문제 때문에 느려지고, 어떤 전산 문제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5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어떤 해당 팀을 돌고 돌고 돌아서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결재도 받아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좀 속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14일 수요일은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편재 임목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날은 절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동료 또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가는 사장님, 대표님 혹은 경금일간 본인이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팀을 찾아서 조직 밖으로 혹은 조직 안에서 이동을 크게 할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취직을 새로 하는 분들도 이날 흐름에 동참이 되겠습니다. 15일 목요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정재 묘목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이날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을 무책임하게 경금일간 분들께 떠넘기거나 또 계산적으로 대응을 해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16일입니다. 임진일이고요.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편인 진토가 이제 지지로 들어온 날인데,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경금일간 분들께서 이날 실력과 능력의 일반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날이고, 인수인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개나 뭐 강아지도 어떤 이런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워낙 다양한 종류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새 식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키우는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장생지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17일 토요일은 계사일인데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편관 사화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이 이제 장생지 날이거든요. 약속이 생기고 이동을 해야 하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었던 경금일간 어떤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들이 시시각각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갔는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도로가 나 있다거나 새로운 동네가 생겨서 신기할 수 있습니다. 18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갑오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드디어 목욕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평소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게 되고 또 외식을 하게 되시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현명한 소비 계획을 실천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금 진행하겠습니다. 무자일 월요일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신금은 이날이 장생지거든요. 새로운 계약이라던가 발주를 넣는다거나 새로운 거래처와의 어떤 인맥 연계가 생기고 또 시장도 확장이 되고 이런 기존과 다른 신세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13일 화요일은 천간지지 모두 기축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윗사람들 또 상사들의 자비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이 자비로움이란 뭐냐면 간식을 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쏜다거나 개인의 어떤 사비로 또 업무 혜택의 풍요로움이 이어집니다. 한 10분밖에 쉬는 시간이 허락이 안 되는 현장인데 특별하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휴식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고 결제 승인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13일이 지났고 14일입니다. 수요일인데 경인일이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정재 임목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이날이 태지에 놓이는 날인데 희망이 보입니다. 본인의 업무 영역 혹은 업무 영역뿐만이 아니라 뭐 누군가의 감정선에서 둘의 관계가 뭔지 이제 확실히 매듭이 되지 않았던 남녀 관계로 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잘 모르는 애매한 상황들, 이런 영역이 불분명했던 일들, 그런 관계의 사람들은 수요일에 예전보다 더 나은 배려를 받게 되고 답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이날 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호랑이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신금분들께는 유리한 날입니다. 이제 15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신묘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 묘목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또새 출발이 되겠습니다. 찢어집니다. 두 갈래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16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정인 진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그쵸,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하 직원이나 자식들의 결성, 한 곳에 모여서 뜻을 합치는 것, 단합,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뜻이 계속 와해되어 있었던 분들께는 길한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이제 17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계사일이라서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정관 사화가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양간 입장에서는 이날이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음간이라서 조금 다른데 운동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표현력이 최고로 뛰어난 날이고 오늘 사실 신금일관 분들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게 누가 신금일관 분들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코 다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능력도 최고치라서 토요일에 방황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시더라도 살아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가 들어와도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제 18일 일요일은 갑오일이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편재가
평관 오화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네, 병제 놓이는 날인데요. 금전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계속 퍼주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실보다는 연민에 의해서 행동하게 될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가족분들이 고독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드셨는데 탈이 난다거나.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3시 반 정도 새벽 시간 됐는데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임수일간 분들께서 12일 월요일 어떻게 보내실 거냐면 천간에는 우선 방해물이죠. 방해물이 되는 무토가 무자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겁재자수가 지지로 들어와서 임수일간 분들께서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이 또 남성분들은 자식이 선을 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화와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13일 화요일은 기축일인데 천간지지 모두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조금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월요일에 이제 이렇게 좀 대화 양보가 좋다고 제가 조언을 달아놨잖아요. 근데 화요일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똑같습니다. 앞에 그 관계들은 똑같아요. 여성분들은 남편이, 또 남성분들은 자식이. 음양 구분 안 하고 천간 해석을 달자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거의 같은데 오히려 화요일에는 자신을, 임수일간 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든든해지는 날입니다. 오해가 아마 풀렸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 자체가 임수일간 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신과의 오해가 풀립니다. 이제 14일 수요일입니다.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보셔야 하고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돌아오는 대가는 그다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끊거나. 이제 15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신묘일이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에 놓입니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끼가 좀 쪼개어져 있죠. 그리고 구매한 물건은 품절이 되거나 배송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날 개운 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일이 서두르면 안 되세요. 다음 날로 넘겨서 잘못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날이 목요일에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넘기세요. 다음 날로 넘기거나 다음 주로 넘기거나. 그럼 16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진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업자 등 그 가까운 사람들의 사기와 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정적입니다. 거의 키보드 치는 소리만 들릴 수 있어요. 회사 사무실 공간에서는. 계속 현장 라인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만 하시면서 진짜 하루에 몇 마디 없는 환경이겠지만 또 말수가 거의 없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이죠. 계사일이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는데 이날이 절지입니다. 이별운은 이별운이 들어왔어요. 이날. 근데 긍정적인 이별운입니다. 주변에서 끊어야 할 사람인데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날 드디어 떨어져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쉬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또 이제 채워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18일 일요일은 갑오일인데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정제 오화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 자체가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일요일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계획을 했던 것들은 생각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실천까지 가기에는 뒷마무리, 뒷심이 부족합니다. 실천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중간중간 고비가 있지만 고저가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날도 이렇게 있습니다. 화요일.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개수일간 하겠습니다. 월요일 12일입니다. 무자일이고요.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제도입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이 또 남성분들은 자식에게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결과는 좋다고 하더라도 개수일관 분들께서 좀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10월 13일은 화요일인데 기축일이고요. 천간지지 모두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관대지에 놓이는 날이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실 건데 개수분들이 이날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날로 확인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날 상대방들, 특히 남편분들이나 직장에서의 위에 상사라던가 뭐 대표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강압적이거나 폭언에 가까운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개수분들이 워낙 당당하게 자존감이 아주 꽉 차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다지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14일 수요일은 어떨까? 이날은 또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에 놓입니다. 오늘 하게 되는 회의 같은 경우는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학생분들은 처음 보는 과제물이나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쩔쩔맬 수 있고요. 택배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물보다 심하게 과대포장이 되어 있어서 경악할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경악이라고 제가 표현돼 죄송합니다. 15일은 목요일입니다. 신묘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가 묘일입니다.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 대표에 해당하는 대표에 준하는 어떤 수장이나 상사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 연장자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또 전혀 새로운 뜻밖의 서류들이 갑자기 제때 안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분실이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서류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꾸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정리를 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계약은 여러 번 체크를 하셔야 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류 같은 경우는 이날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요. 그럼 16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정관진토가 지지로 들어와서 이날 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는 개수일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새 출발을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분들도 이날 많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동안 양쪽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이동거리가 꽤 길었던 분들, 개인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분들도 이날은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떠납니다. 내가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이고요. 개사일이고 정관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사와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고 장만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음식을 장만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품들을 장만을 하시는데 뭐 구매해서 사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 예전에 사뒀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막 일을 버려놓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그럼 18일 일요일은 갑오일인데
갑목이니까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오화니까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겁니다. 절지입니다. 절지. 오화가 절지인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일요일은 그래서 작품 활동하시기 좋고요. 또 종교 때문에 일요일에 외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친분이 생깁니다. 친구가 생기는데 본인과 동갑이 아니고 연장자가 아니고 나이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이 친구로 선뜻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단체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 이렇게 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 상담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제 문자도 있지만 댓글에 제가 항상 상담 신청이라고 그 링크 박아놨어요. 그 상담 신청 링크를 꼭 클릭하셔서 읽어보신 다음에 오전 8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시간을 맞춰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나 메시지로 문의를 주시고 해당 링크를 읽어보신 분께만 제가 전화 통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운세풀이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 느슨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관들이.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